중년, 노년층들을 위해서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시라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단백질은 최대한 음식으로 드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농축된 단백질 보조제를 먹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몸에 쌓이고 쌓이다가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최근 중년과 노년에서 비만율이 폭증하고 있고 노화도 빨라진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와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닥터리가 정말 추천하는 중년과 노년의 비만의 예방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근육은요, 여성의 경우 25세부터 근육량이 매년 0.5 내지 1kg씩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다리 쪽의 근육은 약해지고요, 복부만 볼록 나오게 되는 이런 거미형, 올챙이형 체형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근육량의 저하와 기초대사량의 저하는요, 나이살이 찌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근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근육은요, 60대가 되면 30%, 80대가 되면요, 젊을 때의 절반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과하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이 과하게 먹는 것들을 음식이 아닌 약물이나 보충제로 드시는 분들도 드셔서 저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이렇게 음식이 아닌 약물이나 보충제로 드시다가 일부에서는요, 간이나 신장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계세요. 과다하게 먹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단백질의 섭취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특히 중년, 노년으로 갈수록 단백질 섭취를 늘려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65세 이상의 반 이상의 인구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인들은요, 단백질 섭취량을 얘기할 때 kg당 1g의 단백질 섭취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년, 노년이 되면요, kg당 1.2 내지 1.5까지 단백질 섭취를 음식을 통해서 늘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탈모가 생기고요, 피부도 칙칙해지고요, 막 거칠어지죠. 그리고 각종 우리 몸에 대사의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백질은요, 우리 호르몬을 만드는 기초예요. 그리고 우리 근육의 기초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요, 온갖 대사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원천인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부족해지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근육이 뼈를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이 부실해지면요, 가뜩이나 골다공증이 생기시는 연령인데 조금만 넘어져도 크게 골절이 돼서 병실에 오래 누워 있어야 돼요. 병실에 오래 누워 있으면 또 근육이 약해져요. 이렇게 해서 근육은 중년과 노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또 하나의 주춧돌이 됩니다. 중년과 노년에서 근육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단백질을 섭취하면요, 건강에도 좋지만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아요. 단백질 유지 식단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단백질은요, 일단 포만감이 좋습니다.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나간 그룹과 계란 등 단백질을 먹고 나간 그룹의 이후 식사와 간식에 있어서 폭식 등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요, 아침을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드신 분들은요, 아침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11시, 12시 정도가 되면 배가 고파서 폭식을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계란이나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그룹은요, 점심 이후에까지도 포만감이 지속돼서 이후에 식사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단백질은 포만감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든든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탄수화물보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몸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되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단백질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장에서는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다이어트에 좋은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요, 건강에도 도움을 주지만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중년과 노년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년과 노년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단백질을 세 개로 꼽으라면요, 저는 첫 번째로 계란을 말씀드려요. 계란은요, 비타민C와 섬유질만 없는 정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완전식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계란을 드시면요, 양질의 단백질을 아주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눈에도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콜린이라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더욱더 계란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우, 소화도 안 되고 고기 이런 거 다 못 먹겠는데, 이런 노년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고기를 못 드시는 중년 노년분들께 계란을 드세요 하면은 계란은 잘 드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노른자가 나쁘다고 흰자만 먹는 분도 계신데요, 같이 드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려요. 이 노른자에 많은 영양분이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노른자를 보면요, 근육의 원천이 되는 단백질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계란에서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란을 먹는 것은요, 노년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니까 계란, 노른자 버리지 마시고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는 음식은요, 콩류예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에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콩에는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지만 탄수화물도 일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은요, 나쁜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저항성 성분이라 그래서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좋은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콩을 오래 먹어왔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콩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죠. 콩으로 만드는 요리 상당히 많죠. 대두를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요. 비지라든지 두부,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두유는요, 잘만 만들면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중에서 두유를 고를 때 달콤한 두유가 아니라 고소한 두유 위주로 고르시면요,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이런 두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 를 말씀드릴게요. 그리스 지방에서 농축해서 만들었던 이 전통적인 발효유를 바로 그릭 요거트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우유와 다른 점은요, 고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꾸덕꾸덕해서 여러 가지 음식의 소스로도 먹을 수 있고 찍어 먹을 수도 있어서 다양한 음식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 상당히 많이 추천드려요. 유단백은 동물성 단백질이죠. 유당 블레틴과 같이 우유를 먹었을 때 배가 아프고 설사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만든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또 속이 괜찮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단백질 섭취할 때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단백질 보조제 시장이 정말 커졌죠. 주로 운동하는 사람들만 먹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중년, 노년층들을 위해서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시라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단백질은 최대한 음식으로 드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농축된 단백질 보조제를 먹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몸에 쌓이고 쌓이다가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진찰실에서 가끔 보는데요,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고 파우더나 액상음료 같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섭취하면요,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간 기능에 나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요산을 올려서 통풍을 만드는 경우도 봤어요. 이렇게 단백질은요, 최대한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 수육의 고기 부분, 계란같이 이런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아몬드, 콩류, 버섯, 시금치 같은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을 1로 해서 2:1로 해서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나는 부족한 것 같다, 나는 고기나 이런 것을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은요, 파우더나 액상으로 나온 단백질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도록 음식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중년과 노년에 있어서 단백질 섭취가 다이어트를 성공시키고 노화를 막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와 운동은 둘 다 근육 생성에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요, 먹는 음식으로 단백질 음식을 충분히 드시고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같이 충분히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년과 노년에 있어서 비만과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과 비만과 노화를 막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건강을 지키고 노화와 비만을 예방하는 데 좋은 생활습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